자, 오늘 게임은 딩컴 투게더입니다. 딩컴 투게더. 딩컴 투게더라는 게임이고요. 과일도 심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낚시도 하고 동물도 때려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스팀으로 있었었죠, 딩컴. 새로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PC로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는 사전 버전이고요. 아직 출시를 안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아, 꾸미는 건가? 이게 여자인가? 눈, 코, 입. 이게 피부구나. 뭐야, 오크도 가능해. 아, 수염. 수염은 됐고. 잠깐만, 피부색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 눈이 이렇게. 잠깐만. 좀 귀염귀염한 거 없나? 잘 것 같은 눈 뭔데? 아니, 이 머리는? 머리를 이걸로 하고 노란색으로 해야지. 검은색깔 옷으로 해야지. 바지는 무난하게 갈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생존 느낌일 거니까. 슬리퍼? 눈 좀 무섭나요? 그렇다고 이 잘 것 같은 눈은 좀 그렇고, 이거는 약간 눈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더 잘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눈 색깔이 좀 그렇다고. 아, 검은색으로 하자고? 어, 이게 검은색 하니까 괜찮네? 어, 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하트는 좀 환해 보이고, 이게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단축구멍은 좀 그렇지. 요렇게 가겠습니다. 스타트. 새롭게 발견된 무인도를 개척해야 하는 도전의 또 다른 이름. 과연 새로운 섬은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섬을 개척한다고? 캐처장님, 드디어 선이 보여요. 개척하러 온 거구나. 무인도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럼 재료 다 주겠지? 우리가 개척할 섬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그렇죠? 호주 같은 데인가봐. WASD로 움직이네요. 나중에 모바일로도 같이 나온다 들었는데. 오, 요렇게. 오, 제트스키도 있고. 개척하러 왔으니까. E버튼. 루루, 어서오세요. 개척장님, 새로운 섬에 적응 좀 되셨나요? 그러면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도구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면 좋은지 개척당 수치대로 알려드릴게요. 개척당 탭키 삽 툴벨트에 넣고요. 임시 주거지 키트도 있고요. 다시 대화하면 되나? 잘하셨어요. 개척 활동에는 툴벨트가 아주 유용하답니다. 그 다음에 텐트를 설치해 볼게요. 지형 때문에 어렵다면 삽으로 기반을 다져도 된다. 근데 저기 무슨 집이 있는데 저긴 안 되는 거야? 점프도 되네. 집을 어디다 지을까? 잠깐만. 한 이쯤에 지은 게 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어떻게 판다고 그랬지? F? 빌리 버튼 거야. 뭐야? 완전 파졌어. 어떻게 넣지? 이쯤에다 짓죠? 해변가에다가. 나무 뒤에다 지어야 되는데? 됐다. 루루와 대화하기. 좋은 위치에 거주지를 마련하셨군요. 그럼 본격적인 개척활동을 위해 자파점을 찾아보시겠어요? 자파점의 카루라 콜란 남매는 유능한 개척당 상인들. 이상해! 개척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다 있어 벌써. 벌써 다 있다고? 얘네들을 시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옮겨놔야 할 장비들이 한가득인데 장비 수량표는 어디 있는 거야? 벌써 자파점을 찾아온 거야? 아직 오픈할 준비가 안 됐어. 동생이 있으면 빨리 깨워서 보내줄래?
아까 옆에서 자던 놈 있더만. 얘가 동생인가 본데, 콜라니? 코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여. 어떻게 깨우지? 룰루 어딨어? 뭐야 이거? 와틀꽃? 뭐라고요? 콜라 오빠가 잠들어서 미뤄지고 있다고요? 그럼 곤란하네요. 콜라 오빠를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차리거든요. 덤블 라임을 가져와서 요리하면 바로 깨울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요리 준비로 덤블 라임하고 유칼립투스 통나무를 모아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유칼립투스. 간단한 거 맞지? 간단한 거 막 해서 냉장고 열었더니 트러플 오일 먹은 거 끝내라는 거 아니지? 유칼립투스 나무 벌목을 위한 도끼는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도끼? 유칼립투스 그거 코알라가 먹는 건가? 잠깐만 이건가? 덤블 라임부터. 잠깐만 덤블 라임, 이게 덤블 라임인 것 같은데? 아닌데, 와틀꽃인데? 덤블 라임 어딨어? 이건 뭐야? 웬 드럼통이 있지? 일단 다 주워봐. 아, 이게 덤블 라임이다. 덤블 라임 주웠고, 유칼립투스 통나무. 야, 섬이 별로 안 큰데? 이게 유칼립투스 통나무인가? 맞네, 이거는. 구했고, 라임도 구했고. 이거 캥거루 무서워. 캥거루 잘못 치면은 폭식하는 거 아니야? 좋은 재료들을 가져오셨네요. 작업부를 통해서 모닥불을 만들어보자. 돌은 준대. 모닥불. 작업도 있어. 아, 여기구나. 모닥불. 유칼립투스 나무 통나무가 필요하네. 우리 집 앞에다 해야지. 뭐야 이거? 구름이 지나는 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라임 제작하지. 덤블 라임 하트 두 개 오르네? 됐다. 이거야,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 일단 들고 가자. 이걸로 깨우라고 그랬나? 맛있는 냄새 나게 깨우라는데 맛이 없어 보이는데. 고기를 해야지. 야, 냄새 맡아봐. 호, 맛있는 냄새가. 구운 덤블 라임이지만 졸리지만 이거 먹어야겠다. 눈이 좀 졸린 눈이네. 맛있다, 고마워 개척자. 눈이 좀 떠진 것 같아. 맞아, 누나한테 목록을 전해주기로 했었지. 누나한테 덜 혼나게 해줬으니까 이걸 줄게. 개척 생활에 도움이 될 거야. 뭐야 이거? 침낭이네? 하루와 대화. 이 동생 깨웠어. 개업 기념 선물. 잠자리채랑 뭐냐, 표지판이냐? 여러가지 퀘스트가 등록이 되었다. 숙면의 중요성? 돈이 되는 곤충. 추적하기 안내받기 하면 퀘스트를 할 수 있다. 곤충 채집이네. 나 낚시하고 싶은데. 나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 우리 섬에는 노스시티에서 보기 힘든 곤충들이 많이 있어. 곤충들을 많이 잡아오면 우리가 많은 딩크를 벌 수 있어. 돈 화폐 개념이 딩크인가봐. 딩크. 곤충을 채집한 뒤에 나에게 판매해줘. 이런 건 뭐야? 꽃인가? 물뿌리개. 아, 씨앗이군요. 이건 뭐야? 농강로. 에뮤 안장? 낚싯대다. 얼마야 낚싯대? 300딩크? 창도 있네.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무기인가? 낫?
무기 같은데 죽음의 낫 그런 거 아니냐? 일단 곤충 잡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집 안에 침낭 넣어놓고 와야지. 어? 잠깐만 반대로 어떻게 돌리지? 휴 아 이렇게 잘 수 있구나. 일어나 8번 표지판은 어떻게 설치? 표지판이 아닌가? 뭐지 이거? 아 치스타 버전이라고 그랬지? 치스타 경품 보상권 껍데기 좋고 할리퀸 나비. 그래서 이제 갸루한테 돈 벌기 쉽네. 각종 아이템을 매입하고 있다. 조개 죽기, 곤충 채집, 낚시 정도 판매하기, 잡담하기. 딩컴 프로젝트? 새롭게 떠오른 섬이지만 예전에 가라앉은 섬이기도 하다. 건질만한 게 많다. 가라앉은 섬이 떠오르는 건가 보네. 나 팔 거 있나? 나비 팔, 이거 다 팔아도 되나? 팔아. 와 뭐야 1700원 해야 돼? 낚싯대 하나 살게요. 하나 사고 곡괭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재료들 하나씩 사자. 설마 퀘스트로 주는 거 아니겠지? 창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낫도 있어야 될 거. 이건 뭐야? 괭이? 아 저건 농사할 때 필요한 건가 보다. 일단 이렇게만 하자. 낚싯대 제거하고 순서대로 할 수 있게 곡괭이를 먼저 장착하고 낚싯대 구운 거 이렇게 다니자. 아 뭐야 씨. 루루랑 다시 대화하고요. 하루 언니가 기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네요. 다른 개척단원을 도와주실 정도라는 대단한데요. 비행장이 생기면 비행선을 타고 우리 섬에서 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비행장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만들라는 거 아니지? 혹시 어디서 많이 당해본 것 같은데? 왜 니네는 일을 안 하지? 희귀한 자원이나 동식물들을 구할 수 있고 풍경도 구경할 수 있다. 비행장 건설 증서로 비행장이 건설된 위치를 정해달라. 뭐야? 벌써? 비행장? 잠깐만. 뭐야 비행기 이거밖에 안 해? 이쯤? 약간 아무것도 없는 대로? 잠깐만 애초에 내 위치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7번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비행장? 맞아? 이 정도로 비행기 뜨고 내릴 수 있나? 일단 내가 물건을 넣어야겠죠? 재료 대부분의 재료는 테이블톱으로 가공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잡화점을 방문해보세요. 테이블톱? 아이템 판매를 통해 딩크 테이블톱 구매하기 테이블톱 바닥에 배치 돈 1000원 벌어야 되네요. 뭐야 저거 늑대? 아 개야 개? 어? 어 아이스박스 웬 아이스박스가 나오지 여기서? 템 나온 덴가 보다. 이거 템 들어있어. 유칼립투스 침대서랍 이거 다 갖다 팔아. 이건 뭐지? 저기 있는 거? 목적을 알 수 없는 과거 문명 시설이다. 뭐냐 이게? 뭐 떨군 거라 그랬지. 이게 바다에 잠겨있다가 떠오른다 떠올랐다고 했나?
이건 뭐야? 부셔. 어? 동물뼈? 왜 동물뼈가 나와? 얘네 잡아도 되나? 잠깐만, 저기 광석 있다. 얘 잠 안 자도 되나? 여기 보니까 이게 하트고 이게 밥인 것 같은데 이게 벙 이게 체력이고. 광석 깨. 석영. 빨간 건 뭐지? 불인가? 이게 다 돈이 되겠죠? 광석 좀 되고 나비 몇 마리 잡아오면 돼. 아까 나비 좀만 팔아도 돈 좀 됐어. 섬이 생각보다 크네.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저쪽에 건너서도 섬이 있네요. 뭐야 이거? 까치 아니요? 나비도 좀 잡아가자. 이세벨 나비. 까치도 이걸로 잡아지나? 까치 한번 잡아보자. 근데 타종가? 얘는 안 잡아지겠지? 아 공격이 되는데 1? 깜짝 놀랐어 이제. 어 악어다. 어 창 어딨어 나 창. 아까 창 샀는데. 내가 악어 이길 수 있나 지금? 근데 악어 악어 너가 먼저 먹겠다. 성공했어요. 정당방위 12? 오케이. 9번 탁탁. 컨트롤. 오케이. 악어 고기. 뭐야 하나 줬어? 악어 잡을만 하네. 아 이쪽은 저쪽은 무슨 사막 같은 데가 있네요. 섬이 엄청 멀네. 야 어디지 우리 집? 저긴가? 탈 거가 있어야겠는데? 아까 트레일러 보니까 뭐 타로도 타고 그러던데? 돈 벌어 돈. 뭐가 제일 돈 될라나? 이 정도면 1,000원 됐겠지. 여기 광석 열나 많은데? 뭐야? 세 방 때려도 될 것 같아. 뭐야 거미 뭐야? 어? 맞은 건가? 안 맞았지? 스태미나가 다는구나 이게. 여기 지금 싸울 때 다는 거구나. 거미 잡아야 돼. 사냥꾼 거미. 이거 뭐야? 사슴벌레. 캥거루 지역. 아니 아니 오씨. 아니 나 지금 드럼통 잡으려 했는데 공격하는데 캥거루는? 여기 우리 집 있고요. 일단 팔아서 테이블톱 사볼게요. 판매하기. 이거는 장식품이라 팔지 말죠? 왜냐면 나비도 350... 아이스박스보다 나비가 더 비싸. 350원. 동물 같은 건 팔아도 되겠지? 와 이거 돈 왜 이렇게 많이 줘? 아직 개발 중 버전이라 돈 많이 퍼주는 건가? 테이블톱 사레스 천딩 배치하고요. 뭐야 쟤 놀고 있네 쟤. 뱉고 누르랑 대화하기. 개척 일지에 남겨줄게요. 비행장 준비 완료. 벌목을 통해 물병나무 통나무 얻기. 물병나무? 그것도 뭐야? 이 게임은 지금 개발 중인 게임이고요. 옛날에 스팀으로 나왔던 게임인데 아마 크래프톤이랑 같이 또 같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스타에서 시연했던 버전입니다. 이게 이건가? 이거네. 물병남. 절로 가자. 아, 가공이 되는군요. 연속으로 안 되나? 되게 필요한데? 하나씩만 되네? 나중에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으려나? 됐다. 여기서 완제품 나오던데. 아이스박스, 블랙우드 침대 서랍, 소녀의 집 미니 소파.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지? 야, 뭐야, 물고기가 보여, 대놓고. 잡으면 되나? 낚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놈, 아, 딱 보면 큰 놈 잡으면 되겠는데? 버튼에서 손을 떼주세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당길 수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떼주고, 누르고 당기고, 오케이. 어? 뭐야? 슛? 어, 장어다. 물은 건가? 스톱. 지금 당기고. 어? 근데 이러면 가까이 있는 애 잡는 게 좋겠네? 왜냐면 멀면 멀수록 땡겨야 될 거리가 멀어지잖아. 딱 보고 잡을 놈 있으면 가까이 가야겠는데? 이놈, 저놈 크잖아 지금. 맥인가 저거? 야, 나비 한 해 350원인데 이거 한 3,500원 하겠지, 장어는. 얼마 전에 장어를 먹었거든요? 맛있더라. 근데 비싸더라. 비싸더라. 요놈. 아, 뭐야. 저기 비슷한 놈 또 있네. 네어 한 놈도 이렇게 눈으로 본 다음에 잡는 건가? 아니, 아니. 이놈 큰 놈 잡을래. 아, 왜 일로 가? 이쪽 가, 이쪽. 옆에 하고 있다고? 괜찮아. 허접이. 또 안 돼, 큰 놈. 아, 이거 뭐야, 씨. 물어. 아, 이거 비켜. 물었다. 아직 안 물었네. 아! 아이씨. 허접한 녀석 주제. 방해를? 아, 맞은 건가?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맞을만한데? 나한테 지금 똥파리 붙어 있는 거임? 뭐지, 이거 똥파리는? 저리 안 가, 씨. 파리 뭐야, 씨. 물어라. 아, 입질만 하고 연락 안 무네, 이놈. 자, 물었다. 아, 저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조심. 민물 쏠 중계. 이게 뭐지? 아니, 그냥 들어가서 잡아볼까? 아, 여기는 창질이 안 되는구나. 아, 작살 공격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물로는 못 찌르나 봐. 깹스. 작살로 잡는 게 맛있는 거. 주석이나 캐자. 뭐가 주석이지? 선인장.
여기 주석이 이렇게 천에 보고네. 어? 방석방 부자야 이거. 이 섬이 바다에다 떠올랐나봐. 그래서 딘컴 프로젝트? 이걸로 섬을 개척하는 건데 왜 일꾼이 저밖에 없죠? 다른 애들은 와서 장사만 하고 있고 뭔가 이상한데? 왜 나 혼자 창스 때 큐는 스킬이냐고? 큐? 아 뭐야 스킬이 있었네? 아, 처음 봤어요 스킬이 있어요. 이거 이게 뻥따는데 이상해. 찌르는 스킬이 있네요? 아 스킬이 있었구나. 물속에서도 알이 있었다고? 그래? 창이?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 어 그러네 알이 있네. 아 잠수 있네. 잠수 잠수네요. 잠수에서 창질을 못하나? 저거 뭐야 청새치 아니야 저거? 저거 비싸 보이는데? 잠깐만 대놓고 좀 큰 놈이 보여. 저 멀리 상어다. 상어도 있어. 아 이게 낚싯대가 꼬려서 그런가? 여기까지 안 가는데? 저 앞에 나가서 낚시해야 되겠는데? 딘컴 한국어 버전 없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스팀에 있는 그 회사랑 크래프터랑 같이 만든 거인 듯? 새로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나왔어. 개발 중이야? 모바일 버전? 용강로? 사보고 용강로 설치하기? 8번 용강로 여기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구나. 하나 더 만들어. 건설 부지에 재료 뭔지 넣을게. 설마 벌써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기 엄청 쉬운데 비행장? 잠깐만. 아! 아씨 주게 하나 필요했잖아 이런. 자 비행장. 어? 비행장 만들고 있어. 10초? 됐다 다 만들었어. 와 뭐야 비행기가 어딨지 근데? 설마 여기에 비행기 오는 거 아니지?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 가능한 그런 비행기인가? 능숙한 개척장. 비행장에 새로운 개척단원이 올 것입니다. 다른 섬이 궁금하면 비행장을 찾아봐라. 어? 다른 섬? 나중에 멀티 같은 거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나? 누가 와 있다는데요? 뭐야 이거. 반갑습니다. 코코. 세상에는 섬의 숫자만큼 모험의 기회가 남아있는 법. 새로운 모험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걸어주세요. 어? 다른 섬으로 갈 수 있어? 뭐야 이거? 아 이제 퀘스트 고르는 거야? 개인기 물 뿌리게. 또 다른 섬으로. 다른 섬을 여행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면 되는 거? 뭐야 어디 가? 다른 섬으로 갈래. 어디로 가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인형 수색 탐험이 있대. 폭포 인형 찾기? 마스코트 다섯 개를 찾아라. 뭐지? 여기 좀 큰데? 뭐야 여기는 어디야? 맵. 어? 완전 다른 섬인거임? 나 무슨 마스코트 찾으라 했는데?
여기는 좀 잘 나가는데? 파란색 되게. 햇빛이 다 비치잖아. 얘는 뭐하는 캐스. 어, 마스코트다. 이거였어? 이렇게 다, 이거 다섯 마리 찾아놨는데? 이거는 타조야, 캥거루야, 뭐야, 타조지. 이거 누구네 집임? 안 돼 있구나. 마스코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섯 마리 찾아야 돼. 군대는 뭐지? 판동? 판동이 무슨 의미였지? 마스코트 다섯 마리. 이게 뭐죠? 맥주인가? 처리해도 되나? 어, 트랙터도 있네. 탈 수 있는 건가? 아, 작동하지 않는다. 원래 작동하나 봐. 엄청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거야? 한 방에 죽었어. 외부에서 왔나? 소란 일으키지 않을 거라면 환영하지. 고든. 아직 열리지 않았다. 아니, 근데 마스코트 어딨지? 풍차도 있네요. 어?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어. 가져가면 안 되나 집에? 우리 집에? 어, 가져갈 수 있어. 나 지금 여기다 넣었어. 가방에. 가방 용량 어디까지 되는 거지? 어딨어? 넣었는데 분명히? 가져가, 집에 가져가자. 이것도 가져갈 수 있나? 아, 시가. 어미 잡고. 엄청 훔쳐. 마스코트 다섯, 근데 마스코트 다섯 개 퀘스트 뭐 주는데? 별로 좋은 거 안 줄 것 같은데? 이런 거 캐면 뭐 주더라? 어, 저기 상어 있다. 상어 잡아볼까? 상어는 창으로 찔러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낚시로 잡아지나? 상어 열나 많아. 쟤는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안에 들어가면 내 창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지? 야, 여기 좀 봐봐. 안 보는 거냐? 잠깐만. 잡아야 되나 본데 창으로? 전혀 미동이 없네. 바닷속에 마스코트 있다고. 어, 뭐야? 진짜네? 참나. 거기 있었어? 상어가 나 무는 거 아니? 아, 여기 있네, 이거. 물속에 약간 오목렌즈 같네? 여긴 뭐지? 플래티? 뭐라고 써있냐? 랩? 연구실인가요? 라바토리. 연구실 같은 것도 있네. 남의 집인 건가? 아, 여기 있다, 씨.
한 마리 여기저기 다 있나봐. 이건 차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일단 낚싯대는 펼치. 잠깐만, 일단 낚시로 한번 잡을게. 야, 먹어라. 안 먹네. 진짜 안 먹는 거지? 안 되겠다 넌. 오씨, 오, 좀 센데 상어? 30이나 달아. 비싸게 갈게요. 아! 개구리 비싸게. 아, 물에 빠지잖아. 20밖에 안 달아. 그리고 원래가 16인데. 12, 16인데. 안 되죠? 컷. 상어고기 하나밖에 안 주네. 상어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거겠지? 어, 큰일 났다. 아, 모르고 올라와 버리면 어떡하지? 어, 가진다. 오케이, 먼 바다에 뭐가 있나 보다. 이쪽 완전 먼 바다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시꺼먼 거 뭐야? 고래 같은 거 있나? 엄청 큰 거? 개발 중? 아, 이런 거 여기 그러니까 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트루먼쇼? 아무튼 이거저거 다 구현돼 있네요. 여기선 낚시되지 않을까? 안 되네요. 아, 다리가 안다. 다리가 좀만 닿아도 되는데. 여긴 되지 않을까? 잠깐만. 여기 돌 위에. 어? 될 것 같은데? 된다. 이거지. 저기 좀 큰 놈 있는데, 저 다랑어? 탐당하라고 한 것 같은데? 슛! 물어. 온다잉? 놀랄 거 대놓고 거. 아씨, 잘못 누르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땡겨, 땡겨, 땡겨. 오, 이거. 엄청 큰데? 한 5,000원 하겠다, 이. 가까우면 창으로 찔러버려야 돼. 아, 거의 다 왔어. 멀어가지고. 왜 귀엽게 생긴 고기 뭐야? 아, 안 돼.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다 됐는데. 무리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 다 됐지. 오케이. 황다랑어. 참다랑어가 아니네. 열나 크다. 이거 얼마일까? 가자. 주발. 어, 수박 아니야? 뭔 놈의 캥거루 이렇게 돌아다녀? 다 가져. 나 부자다. 개발, 저기, 출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네요? 제가 물어봤는데, 출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하네요. 출시 언제 할지는. 코코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코코, 공항 NPC 옆에 있었어요. 오트째. 오케이. 드디어 봤습니다. 공항 옆에 바로 있었다고? 오케이. 아, 진짜네. 근데 이거 맞나? 이거 아니에요. 큰 놈이어야 돼. 큰 놈이 잠깐 변신하면서 되는 건데. 보지 말걸. 아, 그때 감사합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어? 근데 얘네들 뭐지? 왠지 성국목 같이 생겼는데? 그쵸. 아싸, 올라 왔고. 클리어. 한번 없애볼까? 간다, 필살기! 어, 그래도 바다 히트인데요? 오, 발차기. 나 저 피가 없는데? 한번 죽어볼까? 아! 아, 좋은데 스킬 생각보다? 그만 컷. 고기 하나 줬다. 가자, 가자. 돌아가야 되나? 퀘스트 완료하려면? 아, 그냥 완료된 건가? 이게 누구한테 다시 받은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완료된 건가 본데? 그쵸? 일단 루루랑 대화하고 한번 죽어볼까? 우리 집에도 제트스키 있네.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다. 에뮤, 그 다음 하식조 전용 안장을 만들면 된다. 아, 탈 거. 아까 그놈을 탈 수 있을까? 털은 놈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식조. 아까 내가 죽인 놈이 이름 뭐였지? 일단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이거구나. 500군. 걔가 하식조 같지? 걔가 더 빠르지 않을까? 비교해보자. 알렉산드라 비단 제비나비를 원한다. 특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나비로 손이 닿기 힘든 곳에서 날아다닙니다. 알렉산드라 비단 제비나비? 저게 비제나? 저거 잡아달라고? 알았어. 아, 나 판매 좀 하고. 아이스박스 꾸미지 않을 거니까 팔아버리자. 아니야, 팔 거 많은데 굳이? 이거 얼마야? 1800원? 08이 3당하라고 얼마인지 보자. 1600원? 뭐야, 장어랑 비슷하잖아. 생각보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듯. 어, 수박 어디 갔지? 5,000원. 아, 뽑아놓고 주지를 않았구나, 씨로. 아, 씨앗만 하나 줬고, 이런, 씨. 어이없네. 하나도 없어, 씨.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상어고기 800원.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유리해봐야지. 상어고기. 다섯 칸이네, 비통. 뭔가 향신료 같은 것도 있으려나? 인벤토리에 뭐가 많아, 너무. 먹었다. 10. 10, 10. 도트로 차네? 아까 다섯 칸짜리였는데? 체력도 늘릴 수 있는 걸까? 뭐야, 나 배고픈 거였네? 먹는다, 이거 좀. 여태까지 계속 배고픈 거였어? 계속 차. 뭐야, 이거 먹고 싸우면 되겠는데요? 화식조 탈까? 아까 안장. 에뮤 또는 화식조가 거부감 없이 등을 내어준다.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건가? 그래, 에뮤를 먼저 타보자. 에뮤 어딨어? 저쪽 성 건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
알어? 야, 걔는 못하냐? 걔도 있는데. 걔 타고 싶은데. 악어 무섭다고? 근데 악어가 쉬워. 어? 타줘 봤는데 여기서? 어디 갔지? 왜 안 보이냐 타줘? 아, 화식조도 여기 있는데요? 어? 알렉산드라 제비나비 제나 이름 나비 라파엘라? 이름 뭐였지? 잡아야겠다. 위치가 애매하네. 어, 여기 잡았다. 알렉산드라 비단 제비나비. 오케이. 제대로 화식조 아니냐고? 화식조도 된다 그랬어. 발차기 한번 했는데 어 순해졌다. 오케이. 어, 빠른데? 에뮤랑 한번 비교해 보긴 해야 되는데. 뜨거닥 뜨거닥 뜨거닥. 점프도 되네. 어, 이거 공격도 있나 혹시? 아, 앞발차기는 없네. 아깝네.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 안장 하나 더 사서 얘랑 속도 비교해 볼까? 집에 가서 일단 악어랑 맞짱이야? 아 근데 좀 공격이 없어. 맞아, 에뮤가 귀엽게 생기긴 했어. 얘는 좀 징그럽게 생긴. 얘가 타면 노래가 바뀌는 건가? 오답으로 이 쿠폰을 드릴게요. 아니, 교환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4개나 모았어요. 지스타 교환권. 지스타 교환권 4개나 모았다고. 끝났다고? 잠깐만, 하나. 아, 뭐야. 아, 비교 안 돼. 제 입고 언제 됨? 자고 일어나볼까? 이게 지스타 버전이거든. 나 고기를 구우라는디? 일단 먹고. 안 자지는데? 아무 옷이나 구매하기? 가방? 이거 사면 가방 칸 늘어나나? 아니겠지? 모자. 어? 이거 뭐야? 우상으로 모자 줬어. 나도 이런 거 입을 수 있는 거야? 남자의 색깔 핑크지. 옷 아이콘이 누르면 룩북이 열려요. 얼굴 탭. 입어보세요. 아니요, 전 이거 샀는데. 이게 이름이 뭐야? 러블리 윈터 곰털 모자. 따뜻하지만 곰의 털로 만들진 않았다. 아 그래? 아 쉽지 않은데. 아 이건 아니다 영태야.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쉽지 않아. 이건 좀 그래. 멋있는 돈 없나? 모자 여기도 있네. 이건 뭐야? 아 헤어핀. 선글라스 같은 거 있나? 낚시옷이다. 이게 낚시옷이지. 낚시 바지. 이거지. 됐다. 하지만 러블리 포인트 이거는 포기 못 하는데. 곰탈이 씨. 아, 그 러블리 곰이구나. 곰이 뭐 어디 있나 했더니 이거구나. 괭이 구매하기, 물 뿌리기 구매하기. 물 뿌리기.
아, 농사 한번 지어봐야지. 그건 뭐지? 밀? 밀도 좀 사볼까? 갱이를 사용해 밭을 갈아라. 밭을 한번 갈아볼게요. 이거 옷은 아무 데서나 갈아입을 수 있는 건가? 어? 내 모자 어디 갔어? 아, 있구나. 아, 옷은 아무 데나 갈아입을 수 있네. 밭을, 잠깐만. 크게는 말고 조그맣게 만들어보자. 또 트랙터 같은 게 있으면, 아까 트랙터 같은 게 있던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씨앗이 이 정도 없는데. 어? 네 줄만 하려는데 다섯 줄 해야겠는데? 건실하게 하라고. 건실. 씨앗이 얼마 없어. 7번. 앞으로 가면서 설치하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없어, 없어. 나 아까 물 뿌리게. 어, 근데 이거 물이 있나? 아, 한 번에. 한 번에 다 뿌려지네. 몇 칸이 뿌려지는 거지? 어, 이렇게 빨리 자라. 엄청 빨리 자라는데 이게 좀 빨리 자라기에 설정되어 있는 거겠죠? 개발 버전이라? 그런 거 같아. 아니면 튜토리얼이라 그런 걸지도. 뭐 자라는 시간이 나와 있네. 부자다, 이거. 유전자 조작? 벌써 자랐네. 어, 나비 아까 잡아라 그랬지? 꿀랑가리야. 꿈속의 물고기? 희귀한 물고기. 황금 블룸피쉬? 황금 블루피쉬 어디 살아? 저쪽이 더 되어 있는데. 어. 동네가 맑구만. 맑아. 저기인 것 같은데? 이 섬에 있는 것 같아. 아! 저거 아니야, 저거? 대놓고 황금인데? 너무 멀리 있어, 근데. 저놈 맞는 것 같아. 저놈을 근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제트스키로 좀 유인해야 되나? 일로와. 먹어. 뭔데? 아, 나 해파리가 나 공격해. 뭐야? 아, 해파리도 공격하는 거였어? 어이없네. 해파리 조심하는데 무슨 실제 바다도 아니고라고 생각했는데 공격하는 해파리?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제트스키로 이쪽으로 유인해.
마인 마이 조 가라고. 아 대파리 돈 말고. 아 됐다. 슛. 잠수에서 못 잡냐고? 모르겠어. 오겠지? 제트윅 스키 위에서는 낚시가 안 되더라고요. 한 칸만 내려갈까? 한 칸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삽으로 퍼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 되네. 내가 가까이 가면 되겠잖아. 새만금? 송도 가겠습니다. 간척 사업 좀 할게요. 어? 아 여기 더 있구나. 한칸 더. 열받네. 하는 동안에 가까이 와버렸네. 여기 여기 여기. 됐어. 간척 사업하니까 됐지. 여기 먹어. 야 뒤에 봐봐. 뒤에 맛있는 거 있어. 근데 미끼가 없다. 어이 하 저 녀석. 저거 더 가야 되나? 요! 아니 안 되겠어. 더 해야겠어. 여러 번 펼 수 없나? 됐다. 어 뭐 가까이 왔어 근데. 장난해? 야 이거 먹어 빨리. 먹으라고! 아 녀석 이거밖에 안. 배가 안 고픈가? 엄마, 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어. 흘렀다. 해파리가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었는데 해파리랑 상어로 나 공격하면 어떡하지? 안 돼! 저리 가! 해파리! 나 공간 피 달면서 해야 되나? 저리 가라고! 아, 공격 안 한다. 어, 근데 끊어질라 그래. 안 돼! 아! 어. 아이, 짜! 다시, 바로. 섬이 엄청 멀리 가네. 아 이게 반응이 느려. 바로 손 떼야 되거든. 근데 바로 떼도 안 되는데. 약간 예측해야 되나? 약간? 아니 가만 놔두면 더 많이 빠지는데요? 아이고 근데 희귀잖아? 더 멀리 갔어. 이씨 물어 물어.
넌 저리 가. 아, 넌 저리 가라고. 황금 일로 와. 그렇지. 너 비키라고. 나! 아씨, 아까 눌렀어야 되는데. 됐다. 이때 딱 눌러야 되는구나. 그냥 땡겨야겠다. 타이밍 맞춰서 놔둘라 그러는데 안 되네. 보자마자 놔둘 수밖에. 그래, 멀리 있을 때는 좀 유인을 좀 해야겠어. 이 정도면 돼. 픽이라 그런가? 힘이 좋네. 아씨, 설마. 얼마 안 왔어. 아, 이것이. 이거 약간 유인을 좀 할게요, 가까이. 유인을 좀 해야겠어. 수연에서 잡는 게 빠르겠다고. 작살로 그냥 착! 간척 사업을 해? 어이, 살 찾아. 일로 더더더더. 맛있겠지. 더더더더더더. 가까이. 어, 맛있겠다. 일로 와, 일로. 어, 맛있겠다. 아, 너무 가까워서 취소됐다. 잠깐만. 줄게. 어, 맛있겠지. 물어, 여기서 물어. 됐다. 여기는 되겠지. 이렇게 유인해서 하면 되겠네. 근처에 요 물고기 많이 없을 경우. 이러면은 좀 약간 게이지 빠져도 잡겠지. 어. 아, 이렇게 힘이 좋아. 바로 놔뒀는데. 어, 설마? 뭐라고? 힘 빠졌나? 다 잡았어. 어씨, 마지막에. 잡았다. 와, 빡센데요? 황금 블루베스. 전설의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유인을 해서 잡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이게 딱 당길 때 한번 갈 때 있잖아. 바로 놓으면 되는데 이거 박자감할 게 없나? 바로 놨는데도 게이지가 조금씩 달아가지고. 바로 구워 먹고 싶네 이거. 리듬이? 정말 놀랐어. 자, 보답이야. 아, 이거 얼마인지 볼까? 요리 작업대가 따로 있어? 와, 비싸긴 하네. 6,500원이네. 5,000원. 아까 상어가 얼마였죠? 상어가 1,600원이었나? 비싼데? 그래도? 팔지 않으려고. 정보, 잠깐만. 정보 볼 수 있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황금 블루피쉬. 아이가 어딨어? 양식업 하자고? 아, 바로 양식을? 여기서 요리 작업대 만들래. 요리 작업. 이건가 본데요? 유칼립투스 나무 판다. 주석 두 개. 유칼립투스.
에클립스가 뚱뚱한 나무였지. 아, 나 탈 거 있잖아. 나 탈 거 어떻게 불러? 그 후라이 같은 거 없나? 알겠네. 징그럽게 생겼어. 에미로 바꿀까봐. 근데 안장을 안 팔아가지고 지금. 이거 타면 탈 거 노래가 이렇게 바뀌네. 여러분, 얘가 더 귀여운데. 유카레 뚝스. 뭐야, 이거 유칼립 아니잖아. 그다음에 주석 죽이었나? 옆에 광석이랑 같이. 나 석영이었네. 주석이 검은색이었나? 이게 주석이구나. 파란색. 나무 밑둥이요? 나무 밑둥 놔둬야지. 자라야 되니까. 자연을 위해서. 됐다. 내 탈 거 어디 갔지? 어? 어디다 주차했지? 사진 찍어놨어야 된다. 저 뒤에 있다. 아, 이거 탈 거 부르는 기능이 있을지 않을까? 잠깐만, 있네. 아, 잠깐만, 여기서 E가 타는 건데 R은 뭐예요? 아, R은 뭐야? 이거 호감도 같은 게 있어? 쓰다듬어 주는 게 있네. 우리 작업대가 판자 3개, 주석 하나. 하나씩 해야 되겠네. 뭐라고요? 굉장. 하얀 거였네. 나 그럼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야? 통나무 세 개 아니었나? 아니, 모자라잖아. 유칼립 투스. 이거야? 하얀 거? 유칼립투스. 그럼 이건 뭐야? 잠깐만, 내가 원래 아까 갖고 온 건 뭐지? 물병나무. 아씨, 어쩐지 물병처럼 생겼더라. 이 하얀 게 유칼립투스였네. 계속 바오밤나무. 잘못 봤어. 글씨를 줄여야겠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전혀 내가 잘못 본 거고요. 전혀 아닌데요.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모바일로 나오고. 이거 아마 팀컴 투게더니까 아마 멀티에 좀 초점 맞추지 않았을까.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긴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좀 약간 좀 센 보스도 나오려. 아까 악어랑 이런 애들 좀 약하던데.
근데 또 보니까 귀염귀염 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또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애들 울잖아. 아까 낚시 좀 어렵던데? 아까 그 황금 개는 좀 빡세던데? 요리 작업대 배치. 애기들도 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나도 아까 살짝 울었다고? 무슨 소리야. 여기다 설치해야지. 요리 작업대에서 영양 가득 슈트 요리하기. 아, 이제 이게 나오는군요. 이 레시피가.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많이 차나? 아까 보니까 고기만 해도 무슨 도트 힐이 차더라고. 영양 가득 슈트 고기 두 개랑 코코넛 두 개, 양파는 있고. 고기 두 개면 고기 뭘 때려 잡아야 되지? 아 뭐야? 나 불 붙었어. 못 닦고 물에 빠져. 이건 또 되네. 일찍 달아버렸어. 아 탈거 타고 가야지. 아, 죄송한데 이거 잡아도 되겠죠? 고기 줄 거 아니야. 아 필살기 발차기. 탱고로 근데 먹을 수 있나? 고기 나오네. 이걸로 고기 잡아야겠다. 꿀땅해! 아 그래요? 그럼 개 잡을까요? 이 개는 안 불쌍함. 정하세요. 다다리도 좋아. 고기 됐고 코코넛 어딨지? 코코넛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섬 가야 되나? 코코넛.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저거는 다른 거 아닌가? 이거는 뭐였더라?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주신 건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건 덤블라인. 코코넛, 야자수가 찍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야 여기는. 아 저기 있다 야자수. 이거 진흙 같은 게 있네. 야자수 맞지 이거. 근데 바나나 나무랑 아 코코넛 저기 있다. 됐어. 뭐다. 뭐 너무 살기 좋네. 동물들이 이렇게 많아? 자, 영양 슈트 만들기. 이걸 보고 다섯 개까지 되나봐. 아 이렇게 옮기는 건가? 먹어볼까요? 효과가 어떤지 볼까요? 아 체력 3에 스태미너 7이네 그럼 아까 도트힐에다가 이것도 차는 거? 먹어봐. 국밥 됐어. 좀 때려봐야지 좀 아는데. 스태미너도 차는지 확인 좀 해봐야지. 도티를 찾아. 스태미너 차는 거 봐. 팍팍 차네. 기사 같은. 좋네. 이거 양을 먹어. 봐봐. 이 도트힐도 깨가 돼서
음식을 여기다 쟁여놓고 뭔가 어려운 거 잡을 때는 도트리를 받으면서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뭐야, 퀘스트 없어 이제? 다 해버렸냐고. 다 했나봐. 낫은 못 샀는데. 낫은 뭘까? 작물 수확할 때 낫이 너무 크길래 공격용인데? 아, 이렇게 일할 때. 시시시시시시시시. 이쪽에는 퀘스트 다 한 것 같거든? 다른 섬 아까 갈 수 있었는데 한번 가볼까? 내려가. 다른 섬도 아까 그거 하나 있는 건가? 여기도 퀘스트 있으려나 볼까? 아까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 내 탈 게 없어. 여기 상점 있나? 아직 여기 구현이 안 된 것 같던데? 이건 뭐야? 굿즈? 어, 굿즈 들어가자. 어, 여기도 있네? 이거 뭐야? 바베큐 그릴? 되는 건가? 잠깐만, 여기 앉아, 새로 있다. 에뮤를 한번 타볼게, 속도 다른지. 피아노, 피아노 얼마입니까? 8,000원. 내 거랑 똑같은 거네. 철 두 개도 파네. 바베큐 그릴 한번 사볼게. 왠지 구워지나. 박인정. 아, 고기 구워지네? 약간 모닥불 같은 건가? 모닥불 같은 건가 봐. 치즈 소리가 안 나네. 아직 개발 중인데? 아, 불이 안 구워지네. 요리 모션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먹는 모션이랑, 그런 요리 모션이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이거 사실 기계 필요 없겠는데? 이 정도면 혼자서 다 웬만하면 일하겠는데 엄청 크게 만들 거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안 타지거든요? 나중에 이거 되는 거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와, 굽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밭 망치기. 이건 뭐지? 닭이 같이 있는 걸까? 이건 뽑는 거. 이거 농사는 맛이 좀 있겠다. 없네. 이렇게 다 뽑아놓고 한번 고용하면 되겠다. 저기 제가 뽑은 것 좀 다 주워주세요. 왜냐면 이거 줍는 게 오래 걸리거든. C 눌러야 되는데 봐봐. 버튼 한 번당 하나라서 베는 것보다 오래 걸림. 베는 것보다 베는 것보다 오래 걸림. 죽는 게 베는 것보다 오래 걸림.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뽑아놓고 안 주는 거네. 새도 한번 잡아볼까? 새는 어떻게 잡지? 근데 앉아야 잡나? 까불어.
점프 모드도 되긴 한데. 낫으로? 근데 저 제가 공격을 나한테 해야 되는데. 안 돼. 낫은 공격 안 되는데? 일로 와. 이 구간조인가? 안 걸리네. 땅을 쌓자고? 근데 이게 하나씩만 주셔져서 하려면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없었다.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잡지? 새 함정이 따로 있나? 공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곤충처럼 공격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잡는 동물이 아니라서. 열받게 나를 약올리잖아. 봐봐, 저기 안 보이세요? 저 까치 녀석 저거 쳐다보고 있다니까. 한번 앉거든 저렇게. 귀뚜라미 뭐야? 앉을래 앉아. 저기 앉았다. 아씨 안 잡아지나봐. 아 일밖에 안 해. 아이씨.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딩컴 투게더였고요.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호주 컨셉으로 만든 게임이고 원래 원작은 스팀에 있는데 이번에 또 크래프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밌었어요. 딩컴 투게더 약간 힐링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기자기하게. 이름이 투게더인 걸로 봐서는 아마 멀티 위주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습니다.